조용히 머릿속으로 온기를 그리면 눈앞의 모든 게 순간 음표로 바뀌어. 공주는 꿈이 뭐야? 혼자만 왔지. 물에 빠지면 죽으니까. 보고 싶을까봐. 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. 이렇게 소문이 받아간 말이오? 무슨 이유가 있는 거요? 이유가. 요새 자꾸 동네에서 사람 죽어나가는 거고 그 그놈이랑 뭔 연관이 있는 거요? 싹 다 그 양반이 오거나 생긴 일들아뇨. 여기다 뭔 일이 다냐 그래? 모두 다 죽었거든. 직접 본 거야? 한번 봤지. 왔는가? 이 뭐가 이제 이거 뭐야 이거? 아따. 차라리 며칠 전에 만나면 안 되는 것을 만난 적이 있지. 아내가 그곳을 건드려 부렸어? 똑같대요, 증상이. 사람들이. 그놈이 자꾸 눈에 빼는 것은 그놈이 자꾸 찾아가고 빼는 것이라. 피를 말려 죽이려고.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자네 딸내미는 그곳을 확 물어본 것이오. 내 눈깔을 직접 봐야 할 것 같다. 잡아! 우리 형이 어디 있냐고!
이제까지 본 악질 중에서 갑 중에 갑이요. 요새 자꾸 동네에서 사람 죽어나가는 거. 싹 다 그 일본 양반이 오나 새끼 일들하뇨. 세상의 현실이다. 일단 을 어디서? 잠만의 비상형. 같은 증상의 사람들이랑. 아까 무당한테 댕겨왔네. 집안에 귀신이 들었대요. 그 구멍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거요? 그냥 봤 사람 아니오. 뭔가 대실수를 해본네. 여긴 못 들어온 게. 우리 어디냐고!